저는 와이프가 유튜브로 찾아갖고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뭐 원래도 좀 뭐 한 10년 전인가? 그 뭐 괴짜 의사에서 약을 먹고 뭐 고혈압 당뇨 고친다. 그때 황성물 봤으면 잠깐 알긴 했는데 뭐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 하다가 와이프가 찾아줘서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에 좀 쓰러졌어요. 인천공항에서 놀러 가려다가 죄값 받았는지. 자, 그래갖고 간세치가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이 좀 높습니다. 네. 그리고 꼭 그런 것보다 제가 느끼는 게 좀 더 큰데요. 뭐랄까 좀 자고 일어나도 항상 이제 피곤했고요. 낮에 항상 졸고 조금 이제 뭐 속도 좀 안 좋고 그리고 뭐 그래도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뭐 트름 방구나 뭐 무좀도 좀 심하고 이렇게 뭐 좀 하여튼 피곤함이 굉장히 심했었어요. 진단명까지는 없고요. 사실은 이제 뭐 MRI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취소한 상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선생님들도 확실하게는 왜냐면 그게 이제 뭐 젊은 여성이나 나이 많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좀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 흔히 뭐 그렇게 쓰러진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히 진단명은 안 나오고요. 네. 검사는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. 사실은 이제 또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는 안 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나온 뭐 이제 영상도 좀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의심도 많고 직접 이제 조금 이렇게 가서 들어봐야 하니까 한번 가보자. 뭐 밑자의 본전 아닌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왔습니다. 이제 그 현미채식이라는 걸 사실 이제 얘기만 들었지 제가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 저는 이제 직업이 트레이너예요. 지금 이제 PT샵을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합도 6월 8일까지 뛰었어요. 그럼 보통 하루에 닭고기 가슴살을 한 500g 5쪽 동주씩 먹어요. 나머지 뭐 밥부터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먹겠죠. 보충제도 먹고 뭐 BCA도 먹고. 그래서 이제 뭐 현미채식이라고 이제 상상도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와서 이제 황 박사님이랑 공부를 해보니까 단백질이 좀 문제였더라고요. 제가 이제 황 박사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생선 고기 계란 우유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세요. 제가 실제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그 종류거든요. 그래서 제 몸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됐던 것도.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이제 첫날에 제가 후기에도 좀 썼는데 뭐 첫날엔 저녁에 왔으니까 그냥 먹고선 잤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, 점심, 저녁 먹고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알았어요. 제가 28일부터. 아침에 굉장히 개운하고 화장실 한 번에 가더라고요. 그것뿐만이 아니고요. 뭐 조금 더러운 얘기인데 발바닥이면 백태면 한 50% 정도 좋아지고요. 머리도 좀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제가 이 왼쪽에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지인 같은데 이 1년 내내 여기가 가려웠었거든요. 근데 여기가 하나도 가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황 박사님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더라고요. 지금 현재도 스킨 로션 선크림 하나도 안 발랐어요. 네, 굳이 제 몸에 해가 되는 거 안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음식도 음식이지만 생활 습관을 고쳐서 너무 좋아요. 물론 이제 공기가 좋은 것도 있는데 밤 10시에 제가 잠을 자요. 그 새벽 6시에 일어나고요. 그럼 중간에 뭐 야간요가 좀 있는지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짜게 먹지 않고 달게 먹지 않고 동물성 식품을 안 먹어서 그런지 뭐 거의 한 번도 이제는 거의 안 가요. 바로 그럼 6시에 일어난 거죠. 그래서 너무 정말 신기한 게 항상 제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아침에 일어나면 중간에 자기 전까지 졸거나 잠을 자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약간 존 적도 있는데 한 2, 3일은 한 번도 졸거나 낮잠을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. 그만큼 좀 몸이 좋아지고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진작에 했었으면 제가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가 왜 여기를 지금 이제야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잖아요. 뭐 현미채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기, 생선, 계란, 뭐 우유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. 저한테는 정말 인생의 좀 전환점이고요. 그리고 뭐 장모님이랑 와이프도 지금 사실은 제가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통화로 얘기해주고 시켜갖고 지금 그 장모님은 혈압과 고혈압, 저 혈당이랑 고혈압이 높은데 떨어졌어요. 네, 그래서 약을 좀 계속 끊은 상태이고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래서 평생 할 예정입니다. 제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여기를 7월 26일 날 왔어요. 제가 여기서 이제 수면일지랑 다 쓰는데 처음에 왔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29였습니다. 지금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
196으로 떨어졌고요. 이제 피검사한 거 따지면 뭐 2주도 안 된 거죠. 한 12일 정도.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29에서 196으로 떨어지고요. 중성 지방이 251에서 40으로 떨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헤모글로빈이 15.6인데 15.1로 올랐고 크레아틴은 1.00인데 1.31로. 이건 좀 근육이 빠지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 지방이 내려가서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아까부터 몇 번씩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제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건데 정말로 저는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만족스럽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지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와서 한 13일 동안 본격적으로 이제 웨이트 그것도 뭐 2, 30분 한 거는 한 3일 정도? 면사무소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. 뭐 2, 3일 했거든요. 근데 뭐 전혀 그전이랑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현미채식으로 해서 시합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시합을 한번 현미채식으로 해서 준비해서 나와보려고 준비해 줍니다. 뭐 제가 뭐 바디빌더 선수는 아니니까 스포츠 모델 선수거든요. 이 동영상을 또 이런 거 자주 안 찍어봐서 뭐 누가 이제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처음부터 편견을 갖지 말고 꼭 와보셔서 체험하시라는 거 뭐 2주해서 아니면 이제 그만이니까 꼭 체험하다는 걸 제가 한번 해보시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이제 현미채식 트레이너로서 또 뭐 현미채식 트레이너가 없더라고요. 제가 하면 좋죠.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현미채식 트레이너 1호가 되겠습니다.